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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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주에 아마존 얘기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언제나 고여있는 생각은 도태된다. 예, 요런 것도 느꼈고. 아무튼 오늘은 더 재밌는 걸 또 준비하셨다고요? 아, 오늘은 D2C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D2C 기업. D2C. D2C. 네. D2C가 뭐의 약자죠? 다이렉트. 다이렉트죠, 그래. 다이렉트 투 컨슈머죠. 네. 그러니까 컨슈머에게 직통으로.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 B2B라는 말이 있고 B2C. B2B2C, B2G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D2C라는 회사가 네. 등장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디커플링 얘기할 때 디커플링에 등장했던 회사 중에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회사. 네. 달러 쉐이브 클럽. 그죠? 오늘도 퀴즈를 풀었었죠. 맞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이 경쟁사로 삼은 회사가 어디예요? 질레트 아니에요? 질레트. 네. 남자들에게 질레트는 대부분의 면도하는 남자들은 다 알아. 그렇죠. 일단 거의 다 알아. 그죠?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의 70%. 보통 남자들이 면도를 바꿔야겠다. 면도기를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건 면도할 때 생각해. 그래서 날이 좀 무뎌졌네. 무뎌졌네. 근데 출근하면서 돌아올 때 사와야지. 생각하지만 그거 못해. 맞아요.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맞아, 맞아. 비 온다. 더 못해. 어제 술 마셨다. 아예 못해. 아예 못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생각이 안 나. 예, 예.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면도하다가, 아, 오늘은 또 사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언젠가 사야지. 이렇게 해서 한두 달 넘어가는 남자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고. 맞아요. 저도 그랬고. 네.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건 마이클 도빈이 아이디어를 파갖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면도기는 후져도 돼.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해줄게. 오. 이걸로 대박 낸 거 아니야? 1달러. 1.1점 몇 달러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이클 도빈이 우리나라에 도르코에 찾아와서 야, 이런 거 할 건데 도르코 면도 날로 쓰자. 도르코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도르코가 달러 쉐이브 클럽으로 납품을 해서 물었어요. 변화한 거지.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은 거지.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얘기해 볼게요. 허블이라는 회사가 있어. 허블? 허블. 허블이 뭐 하는 회사? 허블 망원경. 우리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생각해요. 허블로 뭘 했냐면 콘택트 렌즈 사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창업자들은 콘택트 렌즈에 1도 몰라. 뭐 어떻게 했느냐. 허블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찾았냐면 대만 회사 중에 쉐인트 샤인 옵티컬. 네. 이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네들 콘택트 렌즈 만들죠. 근데 별로 안 유명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거 할게. D2C 브랜드에서는 우리한테 독점권을 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게 대박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블이라는 회사는 제조 공장이 없어. 네. 그럼 뭐만 했느냐. 시장 조사했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었어. 구매하기. 결제. 이것만 한 거예요. 달러 쉐이브 클럽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제조 공장 없어요. 도르코로 그냥. 도르코로 그냥. 자,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약간 좀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그 서드러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드러브. 서드러브. 세 번째 뭐 사랑이다 해갖고 네. 이 서드러브는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당시에 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가 있는데 소급회사. 대단히 유명하죠. 네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33%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빅토리아 시크릿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을 만든 거죠. 서드러브가. 그렇게 해서 또 대박이 났어요. 자, 이 회사들을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D2C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를 어떤 유형으로 부르든지 간에 이 회사를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제조 공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시장의 불편한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시장. 아, 이게 사람들이 콘택트 렌즈를 사기 위해서는 뭔가 처음에는 뭐 처방도 받아야 되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기도 어렵고 또 비싸고 이 불편한 시장을 고객 맞춤형으로 끌고 가가지고 새로운 걸 갖고 와서 파는 거죠. 이게 D2C예요. 다른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또 하나 있냐면
이살롱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살롱닷컴은 염색약을 만들어요. 근데 염색약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피부색, 또 눈동자의 색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치의 양, 곱슬의 정도 이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조합이 1,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염색약은 그냥 단품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죠? 단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의 그 개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염색약 회사들이 이살롱닷컴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은 분명히 기업을 바꿀 거예요. 바꿔요. 사실 산업을 바꾸게 돼 있어요. 네. 예컨대 질레트는 달러쉐이브 클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의 프로모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싼 것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질레트에 무슨 랩이라고 나온 질레트 랩인가 뭐가 있어요. 그 랩 시리즈를 보면 고가의 면도기가 나와요. 질레트가 특허가 2천 개 있잖아요. 면도기 특허만 2천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특허죠 사실은. 질레트가 지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쉐이브 클럽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마이클 포터가 1979년에 만들었던 다섯 가지 힘이라는 그 논문에 보면 고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원래는 고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객은 당시에 뭐라고 정의가 됐었냐면 고객의 목소리가 크면 그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고객의 목소리가 작으면 그 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간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면 가장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업들의 정서였었어요. 비즈니스의 정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뭐 난리 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고객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살롱닷컴이라는 회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고 또 달러쉐이브 클럽이 등장하면서 질레트가 바뀌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D2C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한 1200개 브랜드 이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계속 잘 될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방송의 아주 초기 때 플레토 이펙트를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플레토 이펙트. 플레토 이펙트라는 건 고온 효과거든요.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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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토가 이제 고원이니까. 아, 네네. 예. 항상 뭔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계속 답보 상태에 가다가 결국엔 내려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어떤 비즈니스든지 상승할 때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정말 시장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 최근에 전 세계에서 탑티어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그 브랜드의 90%가 시장 점유율을 잃었어요. 이런 회사들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의 시장 재편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 회사는 단순히 시장의 빈틈을 잠깐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질레트의 기술력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달러쉐이브 클럽의 편리성과 애자일함은 약간 모래성 같고 그러니까 질레트가 이걸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달러쉐이브 클럽은 그 기술력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레트가 얘네들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흡수해서 다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지금 경영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질레트가 변화하는 시점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요? 예, 이미 늦었다. 아, 늦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벌써 방송이 벌써 100회가 넘었고 그것은 이 방송에서 다루었던 이 수많은 책들
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출연진 분들께서 얘기했던 수많은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을 시간을 쌓아보면 시간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실은 이 100회 이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생겨났을 때 이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답이 있느냐. 아직까지 경영자들도 정답을 몰라요.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가능성 그건 잘 모르겠다. 이 회사가 리바이스나 코카콜라나 뭐 지멘스 뭐 이런 뭐 GE 이런 회사들처럼 100년 넘게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예요. 모르겠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들이 시장을 바꾸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고객이 결국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치환을 해서 좀 다른 쪽 시장을 좀 보면 최근에 코인으로 대박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좀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그 학교의 제 교수님의 이제 제자분은 4,00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으로. 그래서 4,000배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거예요. 4,000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네. 나이가 서른이 안 됐어요. 네. 이 4,000배의 수익으로 뭐 한 뭐 100억, 200억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60세, 70세까지 정말 사회에 건강한 기여도 하고 자기의 뜻깊은 인생도 찾고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비즈니스 관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특정한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회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2C 기업이 이런 책들을 딱 볼 때 D2C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네 하고서 그냥 그러네 하고서 말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이어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송이 거의 이 100회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떤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강의로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네요. 지금 이게 좀 약간 민망하지만 아까 4,000배에서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 공이 몇 개인지. 400억이더라고요. 와. 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예. 하여튼 큰 돈을 버는 걸 마냥 부러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고 어떠한 아이디어로 그 돈을 맞습니다. 끌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자에게 더 길이 빨리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예. 오늘도 아주 멋있는 강의를 또 도와주셔서 우리 이동훈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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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기들도 열심히 맡은 바 있는 충실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멋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